이어서 우리 자랑스러운 자유한국당의 오늘의 행사는 많은 언론 매체에서 취재를 받고 자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단기가 홍준표 당대표님께 전달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기의 통합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예, 작년에는 어려웠지만 올해는 정말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인지를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십시다. 6.13 지방선거에서 이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과거 따지지 말고 그 나의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 묻지 말고 이제 모두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부산을 사수합시다.